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들게 되고 이제는 이민 생활하며 열심히 모았던 내 재산을 정리하거나 물려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또한 제3국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내셔야 되는 양도소득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IRS의 세금보고를 하셔야지만 합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 그 내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캐피탈 어셋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3국, 제3국에 있는 모든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하는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US person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 의무를 갖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에게도 발생한 미국 내 부동산, 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그 내용을 함께 신고를 하셔야지만 합니다. 자, 명칭을 한번 알아둘까요?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니까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양도소득, Short Term Capital Gains라고 해서 STCG라고 하고요.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에 장기 양도소득은 1년이 넘은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요. LTCG라고 약어로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냐 1년이 넘었느냐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TCG와 LTCG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지만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은 장기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계산의 방법은 STCG는 일반 소득과 합쳐 일반 세율 2020년의 경우에는 10%에서 37%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요. 일반적으로 LTCG에 적용하는 세율은 최고 20%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37%라고 할지라도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율이 소득 세율이 10%에서 12%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LTCG에 대해서 면세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즉 일반 소득 세율이 11%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 일반 소득과 비교해서 12%의 세율층이 넘는 LTCG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15%나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지만 합니다. 자, 이 표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소득 구간, 개인과 부부 합산 보고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소득 세율과 LTCG 소득 세율이 있습니다. 자, 주로 보실 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이 보고하는 부부의 2020년 LTCG가 만약에 55,000불이었고 55,000불이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칸에 포함이 되겠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일반소득세율 12% 세율층에 속하게 되므로 일반소득세율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있죠. 55,000불 LTCG 전액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의 LTCG 소득이 만약에 9만 불이었다면 8만 250불까지는 면세이나 8만 250불을 초과하는 9,750불, 그러니까 9만 불 마이너스 8만 250불에 대해서는 15% 세금인 1,462불 50전을 납부를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인에 따라서 이 소득세율 구간, 소득구간표 세율서를 보시고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주로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골동품, 수집품,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 시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 취미용품들, 그런 용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 소기업에서 주식해서 발행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 면세 혜택은요, 이럴 수 있는데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주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은 5년 중에서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꼭 거주를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주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만 불까지이고요. 싱글 신고자는 25만 불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2년 거주 규정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부부합산 보고하는 어느 부부가 2015년 12월 1일 날 50만 불에 구입한 주거용 자택을 2020년 5년 후에 11월 30일 날 85만 불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을 했다면 양도소득 35만 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를 좀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별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미국 양도소득세는 연방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뉴욕, 오레곤, 미네소타, 뉴저지, 벌먼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미국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지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익이 있고 그 외에 자산에서 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1년에 3,000불까지 근로소득을 보고하실 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한국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팔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를 했으면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꼭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 그리고 증빙 서류 자료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또한 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을 수 있겠죠.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미국 양도세 공제에 활용을 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한국 국세청과 미국 한국 대사관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는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며 개인적인 소득세 보고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효키다리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